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여야는 투표 시간 1시간 연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대 유권자의 투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기 때문인데 지난 4.11 총선 강원도 투표를 분석했더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의 투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나이가 어릴수록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 총선 유권자 4천만 명 가운데 10%를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원도 남자 투표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지만 남녀 투표율 격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클 정도로 여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대 후반 투표율이 가장 낮은데 이제 막 투표권을 얻은 19세 여성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가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친구들 투표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잘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얘기 잘 못 들으셨어요? 네. 남녀 통틀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 남성 유권자로 20대 후반 남성은 60대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직장 댕길 적에는 젊었을 때는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이야 뭐 먹고 누우니까 꼭 해요.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권리.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포기 안 하고. 지역별로 봤을 때 강원도 최저 투표율은 고성군 20대 이하로 27%. 도내 최고 투표율 역시 고성군 60대 이상으로 77%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 유권자가 가장 많은 원주는 50대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속초는 40대. 동해는 30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강원도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투표시간 연장 등 대선 이슈도 이들 20, 30대 젊은 층 투표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대웅입니다.